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요일 황혜수의 주력 종목인데요. 오늘 주력하실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 주력 종목은 LG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JC케미칼입니다. 네. 네 가지 종목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제와 좀 비슷한 맥을 같이 하고 있네요. 어제 출연하신 백인범의 주력 종목과 거의 비슷합니다. 세 종목은요. 정유, 배터리, 그리고 JC케미칼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장에 특히 중심을 잡고 대응할 수 있는 오늘장에 특히 주력하실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우선 LG화학을 말씀드리겠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전일 장마감 이후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40%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이제 전사업부, LG화학의 전사업부가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익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 같은 경우도 역시 정유화학 쪽의 이익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꾸준한 이익성장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전망된다는 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 있었던 어떤 외부적인 이슈가 해소되면서 미반영된 펀더멘털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LG화학 실적,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주력할 다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JC케미칼을 말씀드리겠는데요.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과 중유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바이오디젤 혼합 공모 비율이 올해 7월부터 기존의 3%에서 3.5%로 상승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바이오디젤 전체적인 시장이 약 2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온전하게 동사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10%인 글로벌 의무 혼합 비율에 맞춰서 국내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꾸준하게 상향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267억 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 관련된 친환경 관련 기업들의 PER이 20배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반면, 현재 주가는 그 PER 10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가격 매력도도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